들으시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으로 맺은 감동 린지2 크로니클5 전야제 더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콘서트는 새로운 작곡가 인원주류의 OST 공개에 발맞춰서 열리는 리니지2만의 감동적인 영상 콘서트인데요. 자, 이제껏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리니지2만의 감동적인 영상 그리고 멋진 OST가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와, 무척 기대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저와 같이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지난번에 그 작년 10월 달이죠? 네. 10월 때 코엑스에서 할 때도 이제 그때도 잠시 했었지 않습니까? 네. 배틀 할 때 그렇게 했었는데 뭐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겁죠. 네, 즐겁고 뭐 그러니까 게임은 게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뻗어나가서 뭐 생활이라든가 이제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함께 이제 나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바람직한 하나의 방향이 아니겠나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세창 씨가 리니지2 유저분이셨군요. 네. 오늘 이렇게 콘서트에 참가를 하게 되셨는데 네. 계기가,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요? 아, 워낙에 리니지 행사장은 꼬박꼬박 왔었고요.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번에 크로니컬5 나오면서 또 음악이 많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네. 제가 처음에 리니지에 매력에 빠져들게 된 게 그 OST 부분 때문에 음악이 워낙 좋아서 이제 반하게 됐는데 그 오늘은 또 그런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걸 먼저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이렇게 쫓아오게 됐습니다. 예.
오늘 너무너무 수고해주셨죠. 리니지2 더 콘서트의 명지휘자시죠. 박상현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공연을 끝내셨는데도 전혀 피로한 기색이 없으신데요? 음악이 좋으니까 네, 피곤한다기보다 네. 즐겁게 연주했습니다. 예. 게임 음악 콘서트라는 거는 뭐 거의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공연인데요. 왠지 느낌이 특별하실 것 같아요. 최초로 했다는 것에 이제 작업에 참여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네. 또 음악이 리니지라는 음악 또 리니지라는 게임이 워낙 훌륭한 작품이다 보니까 네. 기대가 많이 했습니다. 기대 많이 하면서 했고 또 작곡가의 작품이 워낙 뛰어나고 또 그 캐릭터의 감성이라든지 장면 전투씬이라든지 이런 네. 모든 것을 오케스트라를 꿰뚫고 있는 작곡가가 곡을 써서 그랬는지 연주하고 또 연습하면서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면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뭐 인상 깊게 뭐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공연 준비하면서요. 네. 게임 리니지라는 게임이 저도 중독될까 봐 좀 두려울 정도로 먼저 저는 영상이랑 네. 음악을 먼저 받았어요. 근데 네. 너무나 잘 만들어진 작품이고 저도 조금 게임에 좀 몰두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네. 혹시나 뭐 네. 역시나 지휘자시니까 소드싱어를 키우시지 않을까 네. 하는 느낌인데 네 앞으로도 이런 종종 기회 게임과에 관련된 그런 콘서트 리니지 관련된 이벤트에서 앞으로 박상현님을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콘서트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게임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해드리기 위해 준비된 리니지2 더 콘서트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 앞으로도 여러분께 보다 풍부한 재미를 선사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열심히 노력하는 리니지2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